첫 번째 종목 수급 포착주에서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뷰노입니다. 네. 이어서 가는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2대1 스피인 점수는 76점대예요. 예,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예. 네,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특히나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장주 기준에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기준에서 움직인다면 예전에는 의료 기기 쪽으로 헬스케어의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왔다면 작년부터 좀 미묘한 흐름 중에서는 AI 밸류체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AI 의료 쪽도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성장 속도가 가파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오늘 수급 포착에 잡히는 뷰노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자, 오늘의 뷰노는 지금 현재 조금 변화가 있는데요. 76점으로 잡히는 이유가 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오늘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오늘 자 21선, 60일선 1차 돌파와 2차 돌파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바다, 다시 말해서 짝꿍댕이 패턴, 다시 말해서 변곡점이 나오고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뷰노를 보게 되면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기기 솔루션 업체입니다. 자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 딥카스가 이제 FDA 승인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니 하반기에는 판관비 정상화를 통한 하반기의 BEP 달성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고 뉴스나 아니면 공시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업 내용들은 알 수 있으나 우리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다시 말해서 하반기 좋다, 내년이 좋다 하는 맛은 어느 기업들이든 누구든지 알 수 있으나 그러나 그걸 인정하는 곳이 누구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그 수급을 통해 가지고 거래량이 실리고 정배열 초입 변곡점을 만들어준다면 우리는 마다 할 필요가 없고 다시 한번 이 기술적 패턴에서 매수 급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장중에 싸게 사고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비싸게 파는 전략을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수급 포착의 뷰노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서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으로 뽑아왔습니다. 네, 워낙 이제 원천 기술과 제품 경쟁력 이런 부분이 있는 곳은 해외 판로를 확대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매 전략 차원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네. 두 번째 차트 포착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인데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개발 업체이다라고 이데일리 스핀에 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점수는 거의 75점에 가까워서 네. 이것도 매수 포인트로 봐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70점에서 80점 사이는 여러분들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급 포착에 보시게 되면 오늘 한올 바이오가 오늘 조금 전에 뷰노처럼 이 저점에서 저점에서 나오는 변곡점 캔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조금 전에 이 뷰노 같은 경우에는 싹 짝꿍댕이 패턴이 어느 정도 윤곽이 보였는데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밀집형 패턴을 통해 가지고 얼마 전이었죠? 7월 9일 날 화요일 날 21선 돌파, 60일선 저항을 받았지만 5일선에서 음봉 두 개가 급소의 음봉 나오고 나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60일선 장대 양봉을 낸다는 것은 이제는 추세를 전환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오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정배열 초입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뭐냐라고 보게 되면 자가 면역 치료제 개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중증근 무력증 치료제 물질을 중국 내 허가를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 핫한 쪽입니다. ADC 쪽이죠. 항체 개발의 플랫폼 ADC 진출 전망을 통해 가지고 하반기 전망도 뚜렷하게 되고 자 마일스톤 유입을 통해 가지고 영업이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이 종목이 바이오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영업이익이 가파릅니다. 제조업처럼 영업이익이 1000억, 2000억, 3000억까지 올라오는 회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바이오에서도 꾸준히 영업이익을 마일스톤을 통해 가지고 영업이익을 내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22년도에 15억이었는데요. 2023년도 22억 그리고 올해 컨센서스가 지금 104억이 나옵니다. 특히나 2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2000% 성장하는 26억, 25억까지 나오기 때문에 현재 변곡점은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다음 주의 흐름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오늘 부담이 되면 다음 주 월화에 음봉 공략을 통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
말씀드렸듯이 60일선 따라오죠. 그럼 옆으로 안착형 캔들이 보이는 단봉의 양음양 패턴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 급속 포착을 하는 것도 좋은 이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상승률 상위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나왔죠.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이제 네. 26% 급등하면서 네. 이제 상한가까지 가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 네, 듯한. 맞습니다. 예, 수급 보면은 이제 당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팬 네, 점수는 71점대예요. 근데 이게 사업 그 개편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금줄이 네. 이제 든든히 생겼기 때문에 두산 밖에 네. 대한. 근데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자, 네. 오늘 71점인데 그 이유는 뭐냐. 오늘 하루만 이 수급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네. 연속적으로 들어오지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수급 점수는 아직 작고 반대로 차트 점수가 93점이라는 것은 이평선을 모두 다 돌파했고 그로 인해가지고 앞에 매물을 다 소화하고 있는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차트 점수는 당연히 90점 가까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 포착을 통해가지고 캔들을 보면서 차근차근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시면요. 자 차트 포착에 잡히는 자 오늘의 두산 로보틱스의 차트를 보시면요. 아우 정말 깔끔하죠? 제가 이게 한신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예전에 얼마 전이었습니다. HLB 설명 드렸을 때 기억나시죠? 앵커님. 예. 예. 말 그대로 하실 것 같으면 첫날에 하세요. 어차피 거래량이 터졌고 기관과 외국인이 따라서 하는 거 말씀. 따라서 추가 매수, 추가 매수. 네. 어설프게 오히려 더 2, 3일 올라가서 또 시장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앞으로 뭘 진출할 거다, 앞으로 진출 로봇의 어떤 진출을 통해 가지고 기가 홀리지 마시고 할 것 같으면 첫날에 하세요. 첫날. 그때 HLB도 첫날에만 이야기 드리지는 않은 이유가 기대감이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기대감입니다. 앞으로의 사업 이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가지고 두산의 이 그룹 자체에서 두산 로보틱스의 성장성을 인정을 하고 밀어준다라는 관점에서 이제는 성장의 속도를 붙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실 것 같으면 첫날에 하고 어설프게 둘째 날, 셋째 날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여기는 어쩌나라는 말을 하게 되면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첫날에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두산 그룹 계열사의 협동 로봇 전문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 1위고요. 그리고 두산 그룹 사업 개편에 따른 수혜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더 지금 사업에 대한 성장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 두산 그룹 내에서도 오히려 더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미래 이 사업 먹거리로 채택한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기술적 패턴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였습니다. 어제 보시게 되면요. 어제 보시게 되면 장대 양봉이 시그널이 먼저 나타났죠. 장대 양봉이 나타났고 어제도 수급 기관과의 쌍끌매수 그리고 오늘도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 갭상승이 났는데도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인정을 하고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웬만한 이 운영사들은 모두 다 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것 같으면 다시 첫날에 하고 수익을 어느 정도 보신 다음에는 패턴 아시죠? 예전에 두산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가파르게 끌어올리면 5일선 타고 끌고 끝까지 끌고 가고 5일선에서 변동성이 보이면서 윗꼬리가 하나 둘씩 생기면 이탈하면 익절을 통해 가지고 이 익절을 통한 전략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궁금하셨을 텐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 오늘의 기회이다. 네, 맞습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살펴보시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인데 끝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 살펴볼 거예요. 중앙 첨단 소재인데 여기는 뭐 통신 산업이나 건축 자재 이쪽 함께 하죠. 네, 네, 오늘 맞습니다. 좀 거래량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급등세 보여주면서 현재 13% 상승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내용 면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 시장에서 좋아하는 재료는 있지만 아직까지 수익성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고 왔지만 제가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8점이 1일 네. 스피인 점수고. 네, 지금 스킨 점수는 지금 현재 조금 전이었습니다. 요거 지금 시즌 나가기 전에는요. 여러분들 20일선 살짝 저항받을 땐 68점이었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21선 지금 현재 시간대 1시 40분 지나고 있는 현재 22선 돌파하자마자 수급전 차트 점수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1선을 저항을 받냐 뚫어주냐에 따라 가지고 아주 큰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21선을 뚫어주게 되면 그만큼 뚫어준다는 건 평균 가격을 높게 산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21선 옆으로 가면 안착형 캔들이 나오면 대기 매수가 붙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반대로 저항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그 다음 날에 갭하락 떨어질 수 있는 거고 뚫어주면 갭상승이 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중앙첨단 소재는 지금 현재는 아주 긍정적이나 종가 기준으로 조금 더 상승률을 키워서 확실하게 뚫어줬을 때 꼭 관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럼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캔 관계사 편입뿐만 아니라 2차전지 소재 기업의 입지를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캠 지분의 확보에 따라 가지고 사업 시너지 극대화를 노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엔캠 그리고 중간 첨단 소재 그 EDL의 수직 구조의 2차 전지 사업 가속화를 통해 가지고 올해보다도 내년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의 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좀 이 사업의 이 수직 계열화의 개편을 통해 가지고 연초보다도 지금까지 거의 한 세네 배 정도 급등한 자리이다 보니까 21선 돌파를 하되 여러분들 변동성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 트레이딩이 좀 가능하신 분들까지만 여러분들을 좀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뭐 대형주가 좀 흔들리다 보니까 또 시장이 약세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직접 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오프라인 강연을 준비하고 계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저녁 6시 30분입니다. 서울역 앞에 있고요. KG타워 20층에서 진행하는데 오시게 되면 좀 요즘 시장 어렵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장의 하반기 시장의 인사이트 그리고 현재 주도주가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토크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라든지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같이 이제 앉고 커피 한잔 마셔가면서 좀 이야기 나눌 생각입니다. 네, 오늘 오후 6시 오프라인 강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오후장 공략주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